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이자 이틀 연속 산행을 갑니다. 지금 기온은 5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이 한 22km, 많이 불 때는 한 25km까지 약 500m, 80km 단속 구간입니다. 한 30km 가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야, 바람이 태풍급이네. 자, 아침 일출은 07시 39분이고요. 일몰은 17시 35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해가 제법 길어졌습니다. 이제 해 뜨는 거는 거의 별반 차이 없는데 단속 구간입니다. 해 지는 것이 제법 길어졌습니다. 어제 갔는 북벽에 절벽이 좌측에 한 반이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확인해 볼까 싶어서 또 출발합니다. 바람이 산행에 지장을 주지 싶은데 일단 산행 장소에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뭐 어제하고 날씨는 비슷한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훨씬 더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구름도 한 점 없고 날씨는 엄청 청량합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부네요. 어제 가는 절벽에 한쪽 편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같은 장소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오늘도 초대물의 삭제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오늘 가야할 북벽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가야할 장소는 여기 바람 날리는 이쪽에 절벽인데 지금 이 옆으로 돌아 내려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 절벽 사이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지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너랑 팔자랑이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요 소나무하고 저 참나무하고 하고 두 군데다가 두 겹으로 연결을 했으니까 지금 이쪽 절벽에 난간하고 턱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저 아래까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금부터 하강합니다. 지금 로프가 한 20m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절벽 중앙에 턱이거든요. 자, 물론 부채선하고 자풀도라고 섞여 있는데 이 자풀 같은 거 이 속에서 초대물 삭대가 한방 있어줄만 한데 지금은 뭐 안 보입니다. 하여튼 이런 속에 이런 도라지가 있으면 찾아낼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찾기야 찾겠지만 지금은 아직 안 보입니다. 저런 난간에 있던 삭대들이 날렸으면 이 밑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상당히 좋거든요. 일단 저 난간까지 내려가서 또 살펴볼게요. 일단 아직은 안 보입니다. 자, 일단은 이 절벽 아래까지 내려와서 로프를 풀었습니다. 로프 체계를 풀고 지금부터는 요 밑으로 길이 있으니까 이 밑에서 이쪽 절벽 저 아래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갈 수 있는 그 턱은 있네요. 보니까 자, 지금부터 더 내려갑니다. 지금 이 아래 절벽까지 내려왔거든요. 야, 이런 이끼이지만 이런 이끼에도 도라지가 한 번씩 붙을 수 있거든요. 자리는 괜찮은데 자풀도 없고 이끼밖에 없거든요. 부채선도 크게 많이 없고 지금 이런 장소는 한방 있어줄만 합니다. 일단 봄에 와보면 알겠죠. 아직까지 뭐 떨어진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계속 살펴볼게요. 자, 이 아래 마지막 그 강이 만나는 곳까지 내려오니까 여기 커피캔이 있습니다. 어우씨, 사람이 왔다 간 흔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부터 황구가
도라지가 있긴 있는데 이 생자리 같으면 도라지 자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있지는 않다 했잖아요. 이 사람이 손탄 흔적은 있긴 있습니다. 이제 초뇌물이 있냐 없냐 그것이 관건이겠지만은 그건 뭐 본 시즌에 와보면 알겠죠. 자, 처먹고 버린 흔적이 있습니다. 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난간으로 살펴봐도 뭐 어린 삭대나 뭐 중급의 삭대 이런 것은 전혀 안 보입니다. 일단은 뭐 본 시즌에 와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황구도 왔다 간 흔적은 남겨야 되겠죠. 황구는 저 급수 없는 인간들처럼 뭐 쓰레기 버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황구는 왔다 간 흔적은 전혀 안 남기고 이렇게 도라지 씨앗만 뿌려주고 가는 것이 황구가 왔다 간 흔적입니다.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어놓고 가겠습니다.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안전벨트하고 카라비너, 팔짱기, 등강기 다 정리했습니다. 변항에 이어놓고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가 하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하늘 보시죠. 진짜 청명하네요. 하산이 하산인데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저 건너편 능선까지 올라가서 정상치고 저 건너편 능선 올라가서 그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도라지가 쓸만한데 보이진 않네요. 일단 뭐 본 시즌에 와보면 알겠죠.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이제 갑니다. 요즘 가게가 좀 바쁘니까 산행이 자꾸 뒤로 밀립니다. 자, 뭐 오늘 간만에 시간이 조금 나니까 뭐 답사도 하고 산행도 잠깐 해보려고 출발했습니다. 하늘은 엄청 청명하네요. 지금 기온은 3도를 가리킵니다. 아침에는 뭐 영하 한 10도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한낮이 되니까 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기온은 3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입니다. 아침 일출은 07시 37분이고요. 일몰은 17시 39분입니다. 이제 해가 조금씩 짧아지고 지난해도 조금씩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산행인데 뭐 빡센 것은 아니고 그냥 새로운 곳에 한번 갔다가 답사도 해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갈 산은 이 하천이 오르는 곳에 건너편 산입니다. 산은 그래야 높은데 이 감태나무 속에 절벽이 조금씩 있거든요. 자, 올라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오랜만에 산행인데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올라오니까 보기보다는 이 잡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라지가 있을까요? 하여튼 이런 잡목이 많으니까 뭐 바람이 안 떨어진 그런 삭대가 있다면 그런 삭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조심해서 지금 절벽 사이로 이동하면서 살펴볼게요.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자, 이 가시덤불 절벽 속에, 야, 한 방, 있어줄 만도 한데, 안 보이네요. 자, 일단 저 올라가면서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자, 저 아래쪽에는 이 잔목하고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서 지금 위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상층부로 좀 올라오니까 절벽에 시야가 좀 트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쪽부터는 좀 시야가 트이니까 계속 올라가면서 살펴볼게요. 자, 정상 쪽 절벽까지 왔는데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삭대가 원래 없는지 아니면 다 떨어졌는지 손 탔는지 그건 황구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도라지가 안 보입니다. 자, 내려갈 길을 찾아서
일찍 하산하고 또 다음 장소로 밥상 가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어 봐서는 장소는 꽤 좋은데 옛날에 손 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랜만에 산행을 한 이틀 정도 갔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산행이라서 뭐 산지대나 뭐 장시간 산행한 것은 아니고 작은 강 쪽에 협곡에 한 번, 그 다음에 뭐 하천의 협곡에 한 번 이렇게 한 두 군데 정도 갔다 왔습니다. 별 뭐 내용물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또 뭐 괜찮은 자리도 좀 있었고 도라지 삭대는 못 봤지만은 또 봄에 가야 할 만한 그런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봄에 한번 가서 강남간 대비가 돌아오면 그때 가서 또 한번 살펴보는 걸 하겠습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산행을 뭐 더 자주 가시는 분들도 있고 더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뭐 황구도 지금 뭡니까 육상팀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와 있거든요. 거의 한 달 넘게 있다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황구도 요즘 뭐 그것 때문에 그래 바쁜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산행을 좀 못 가고 있습니다. 육상팀들이 이 동계 시즌 아니면 하계 시즌에 전지훈련을 하는 것은 본 시즌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행도 똑같습니다. 산행을 내가 더 잘하고 더 난이도를 높이고 더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만이 산행의 강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고 산행의 거리나 시간 그리고 고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고도를 올리면 그 모든 것이 몸에 다 무리가 오고 몸이 다 축적이 되어서 몸이 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행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훈련하고 강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본 시즌이 왔을 때 육상선수나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실력과 컨디션을 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 등산도 하나의 내가 뭐 꼭지점을 예를 들어서 뭐 1000m 산을 간다 뭐 1500이나 1700을 설악이나 뭐 천왕산이나 아니면 뭐 한라산을 간다 싶으면 진짜 1500이나 1700 산을 가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300에서 워밍업을 해서 몸을 좀 풀면서 그 다음에 500, 700을 가서 몸을 좀 단련시키고 그 다음에 최성의 컨디션과 몸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1500, 1700, 1900을 가는 겁니다. 그것을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뭐 피크 40일이라고 해서 그 한 히말라야 한 6900m의 등정을 뭐 한 수직 빙벽 한 1000m, 2000m 되는 그런 산을 올라가서 거의 마지막까지 다 봐서 뭐 기상도 안 좋고 체력도 안 되고 식량도 안 돼가지고 하산하고 오는 그런 팀들을 봤는데 물론 뭐 실력은 다 좋겠죠. 그렇지만 딱 황구가 봐서는 아쉬운 점은 평상시에 웨이트 트레이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뭐 빙벽을 아무리 잘 타고 뭡니까 그 다음에 클라이밍을 아무리 잘할 분들을 평상시에 체력과 컨디션이 안 되어 있으면 그곳에서 체력이 안 받쳐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단련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죠. 황구 산행을 보면 여러분들이 황구가 뭐 일주일 쉬다가 갑자기 1000m, 2000m를 가진 않거든요. 황구가 보통 한 900, 1000m에 뭐 능이버섯이나 뭐 아니면 뭐 도라지를 보러 간다 싶으면 그 전에 중간쯤에서 한 500에서 하루 정도 산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한 7,800에서 하루 정도 산행해서 몸을 좀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900, 1000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몸이 상하지 않고 또 몸도 적응하고 또 산행에서 오는 피로도와 중압감을 좀 줄일 수 있고 산행에서 오는 그런 부상이나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행을 하실 때 부탁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라톤의 그 트레이닝은 마라톤이고 걷기 운동의 트레이닝은 걷기 운동입니다. 수영의 트레이닝은 수영이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등산의 트레이닝도 곧 등산이라는 겁니다. 내가 뭐 1000m, 2000m 산을 설악에 뭐 공룡능선에 이렇게 1박 2일 종주를 계획해 놓고 걷기 운동만 해가지고는 그것이 운동이 안 됩니다. 그 전에 평상시에 산을 다니면서 꾸준하게 몸을 만들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만 그 산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등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황구가 겨울 산행을 하면서 또 다른 느낀 것은 여러분들이 겨울이라고 해서 물을 적게 가져가고 식량을 적게 가져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큰 코다치입니다. 겨울 산행이 더 많은 수분과 에너지를 소모시키거든요. 왜냐하면 극한의 추위와의 몸이 싸우면서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황구가 그 겨울 산행이나 동계 산행이나 하계 산행에서는 더 평상시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물과 식량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황구가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도라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지만, 산은 올라가다가 포기하고 내려오면 되지만, 산행 중에 물이 모자란다거나 아니면 식량이 모자란다면 그것이 가장 낭패입니다. 산행 중에서 중간중간에 먹을 먹으면서 물을 섭취해야만 꾸준하게 힘을 낼 수 있지, 중간에서 그런 것이 떨어져 버리거나 모자라져 버리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운동에서는 물과 식량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택시 타고 집에 와 버리거나 아니면 뭐 포기하고 집에 오면 되지만, 산이라는 것은 한번 들어가 보면 짧게는 3시간에서 5시간, 많게는 10시간에서 20시간을 걸어야 됩니다. 그 중간에 보급도 안 되고 이렇게 뭐 집에 바로 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식량이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계 산행이라도 결코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추워서 물을 많이 안 먹지만은 그렇지만은 물과 식량을 항상 넉넉하게 준비해 가셔야만이 산행을 완주할 수 있고 또 산행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며칠 또 계속 바빠서 황구가 산행을 잘 못 갔지만은, 그러나 또 시간 나는 데마다 황구는 계속 영상을 올리지는 않지만은 계속 몸을 관리하고 또 본 시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한테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라지 세트 1, 2, 3번 하고 앞전에 있는 거 하고 한 4세트 정도 되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황구가 또 완판했습니다. 또 많이 문자 주시고 많이 전화해 주셔가지고 가격하고 이런 거 많이 또 묻고 궁금하신 분 물어주셔가지고 의뢰해 주시고 또 많이 문의해 주셔서 한국가 또 이렇게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국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